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학대하고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 DN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DNA를 봄으로써 각각이 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고 어떤 개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같은 DNA를 가진 오래된 가족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허팝이 이 DNA를 검사하는 이 키트를 구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허팝이 해외 배송으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키는 대로 허팝이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허팝은 한국인 100%인 DNA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데, 약간 FBI 그런 느낌도 좀 나고 한국 과학수사대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DNA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자, 한번 확인해볼까? 나도 몰라요 지금. 컴퓨터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Deoxyribonucleic acid. 아니, 영어 발음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DNA는 우리 몸속 세포를 쪼개고 들어가서 있다는 이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DNA 지금부터 검사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열리네요. 이렇게 열고 이제 이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 뚜껑을 열면 여기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가서 이 코드 입력해서 이제 테스트를 등록해서 할 수 있나 봐요. 이거는 설명서인가? 오, 맞네. 하는 방법이 적혀있네요. 이 안에 보면 면봉이랑 통이 있다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오, 뭐야, 이거 지퍼팩이 하나 있는데 이 솜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뭐지 이거는? 아, 이건 나중에 허팝이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로데로 이제 우체국 가서 미국에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있네, USA. 면봉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채취를 해야 되나 봐요. 입안에 한쪽 볼에 이 면봉을 집어넣어서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이렇게 문질러주래요. 그리고 나서 이 통에 넣는데 이 면봉이 이렇게 부술 수 있나 보다. 이 검은색 있죠? 여기가 이렇게 부서가지고 이 안에 넣으면 된다고 하고, 이 안에는 약간 액체가 있는데 이게 아마 DNA를 보존시켜주는 그런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고, 지퍼팩에 넣어서 이게 한 번 더 넣는 거고 한 번 더 해서 하면 되네. 허팝은 과연 어느 나라 DNA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당연히 대한민국 코리아 DNA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이 DNA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게 미국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이 아시아권 DNA 이 정보가 많이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DNA 없고 외국인이라고 판명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또 이 우리나라 DNA가 특히 일본이랑 이 DNA 구조가 많이 비슷하대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약간 감안해주고, 그럼 지금부터 DNA 검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저 저기 화면이 떠요. 지금 이제 여기 입력을 하라고 뜨잖아요. 허팝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떴어요. 여기 설문이 있네요. Whose DNA will this kit be tested? Mine, 나의 것이죠. 난 읽었다, 이거를. 그래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봅시다. 자, 지금 DNA 키트 허팝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허팝이 요거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요거 이제 미국에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진짜 의료 장비 같이 생겼어요. 뒤에 보면은 영어들도 엄청 많이 적혀 있고. 자, 나왔어요 지금. 이걸 이제 입속에 넣고 30초에서 1분 동안 문질러 줄게요. 허팝이 오늘 DNA 채취할 거라고. 진짜 오늘 점심부터 지금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배고파 죽겠다. 꼬르륵 소리 들리죠 지금. 꼬르륵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어디 할까? 이쪽 할까? 어느 쪽을 할까요? 허팝 구독해주세요. 여기 갑니다. 약간 바이올린 하는 것 같지 않나?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깔 뚜껑을 열고, 자, 이걸 넣고 검은색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딱 치면은 이게 딱 끊긴대요. 오! 끊겼어. 빨리 뚜껑을 닫을게요. 꼭 뚜껑을 잘 돌려주라고 했어요. 꽉 닫아야 돼. 꽉! 됐어. 완벽해. 이번엔 반대쪽. 아까 바이올린 쳤으니까 이제 첼로 칠게요. 빨리 뚜껑 열고 딱 넣고 딱 잘랐어요. 뚜껑 닫고 이렇게 허팝의 DNA 채취가 끝을 닿았습니다. 허팝의 DNA가 들어가 있는 면봉입니다. 자, 먹고 지퍼를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이 뽁뽁이가 있어요. 뽁뽁이. 이게 다 뽁뽁이야, 뽁뽁이. 그럼 허파비 채취한 이 DNA를 넣겠습니다. 미국에 잘 가가지고 검사 잘 해서 허팝에게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 허팝 코리안 DNA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양면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데 이거 뜯어서 나 이제 공기 없게끔 나한테 눌러주고 났습니다. 됐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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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팝 입속을 통해서 DNA 채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안에 넣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우체국 가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허팝의 DNA가 채취되었는데 저기 우체국 가서 보내고 오겠습니다. 뭔가 DNA 채취라고 하니까 이 동수사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네요. 그냥 입안에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뜨고 사는 거네. 서울 노년 우체국 왔다. 이렇게 허팝의 DNA를 우체국 통해서 미국에 갖다 주고 왔는데 야 이제 이메일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오겠지? 올 거야. 얼마 만에 올려나? 여러분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팝이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결과 이메일이 왔거든요. My heritage DNA result for her child are ready.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그럼 이걸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지금 화면이 떴거든요. 우리는 지금 기대되어 지고 있대요. 네가 이제 이 DNA 결과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View DNA result. 뜬다. 뭐야? 일본인데요, 이거? 48.2%. 중국어 29.4%. 뭐야? 아, 뭐야? 몽골인데요, 이거? 우리가 아이 때 보면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자료였어요. 왜냐하면? 허팝도 몽골리아 21.6%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나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탈리아. 나 유럽 사람인가, 그러면? 뭐야 이렇게 끝이야? 끝이네. 100%네 이게. 아니 뭐지 이거? 왜 한국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허팝은 미국이랑은 관계가 없네. 아메리카랑도 관계가 없고 다만 중국, 일본, 몽골 이건 솔직히 한국의 피하라고 봐야지.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건 허팝이 이탈리아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탈리아 뭐가 있었나? DNA 결과에 대한 매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 허팝이랑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자료예요. 0.2% 똑같다는 건가? 여기 보면 허팝이랑 DNA가 0.2% 일차. 0.2%는 너무 적지 않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3%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네요. 아 이제 더 이상 없네. 어떻게 한국 사람이 나랑 동일한 DNA 가진 사람이 없지? 그러면 이 사람들과 허팝은 어떤 연관을 가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허팝과 이 사람의 관계도인데 세 번째 사촌? 자 그래서 이 물음표를 클릭을 하면 오 이렇게 떠요. 우리 엄마 아빠와 연관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친척인 거잖아. 우와 미국의 허팝의 친척이 살고 있었어.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DNA를 가지고 이렇게 다 분석이 되는 거지? 정말 신기하고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래요. 약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한 달에 걸친 허팝의 DNA 검사 결과는 이렇게 미국의 허팝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에도 허팝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허팝 구독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허팝은 일본은 48.2%, 중국이 29.4%, 몽골 21.6%,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0.8%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DNA 검사를 한국 사람들 만에 안 해서 통계치에 한국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검사를 하면 일본, 중국, 몽골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팝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국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DNA 검사하면 어느 나라 사람으로 뜰까요? 한번 대칭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